성경봉도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과 놋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놋뱀을 바라봅시다. 이 민수기 히브리의 제목을 보면 베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38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광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넓고 거친 들판이다 그랬습니다. 사막이다 그랬습니다. 불모지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약탈자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고 크게 두려운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작고 하얀 씨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 가지고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넣고 요리를 해 먹기도 합니다.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가리켜서 기름에 구운 과자나 빵 맛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밤중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스라엘 진 그 주변으로 만나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만나를 가리켜서 하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바로 이 만나인 겁니다. 이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던 겁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농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입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내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겁니다. 광야에는 식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광야에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사병이나 감기로 인하여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이방의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높이 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을 합니다. 이 남방의 아라세 왕이었던 이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길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을 몇 사람 그렇게 사로잡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라세 민족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밑에 관주에 보니까 완전히 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도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행군할 수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에 실증이 난 겁니다.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 이거 별거 아니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던 책입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이 원망의 예들을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진 끝에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뒤쪽에서 불이 붙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저 불을 좀 꺼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불을 껐던 겁니다. 다베라 무슨 뜻입니까?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원망이 시작될 때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웠던 것, 그게 바로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큽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적 보고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한지 아십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제도 늦지 않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소리를 들으시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죽이셨던 겁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하고도 남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입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사람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하는 그대로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백성이 물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다. 결국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지만 이 일로 인하여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딱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형제 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좀 통과하려고 했을 때 막아섰던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전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 남부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참 힘든 길이었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싫어졌다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이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이 불뱀을 원어로 보니까 나와쉬 사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태우는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불뱀은 독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는 순간 온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죽게 되어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또 백성이 모세를 찾습니다.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원망했던 거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200만입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뱀은 타겟이 여러분 누구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집중적으로 그 불뱀들이 물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힘들었던 길, 지난 38년 동안 걸어와야 되는데 이걸 또 돌아가야 하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로 인하여 속이 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뱀이 집중적으로 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회하는 길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입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430년입니다. 내려가서 살고 그런 430년. 그러는 동안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얼마로 불어납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참 노예의 기간이었고 노역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한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훈련을 시켰던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왜 40년의 기간이 필요했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땅에는 누가 삽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의 우상을 또 깨트려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는 달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훈련을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가는 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하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좀 달려가고 싶은데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저쪽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원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원망이라고 하는 불뱀을 즉시 쫓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성과 가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고난에 있지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송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뱀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단 하루도 단 일주일이라도 내리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하찮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원망을 했을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겁니다. 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었다 그랬습니다. 만나 말고 좀 특별한 음식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때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지긋지긋할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텐데 지금 광야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먹었던 음식 또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 문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신앙의 권태기에 딱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뭡니까?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 이때를 바로 권태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권태기가 딱 오면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일 싫어집니다. 주일 설교 맨날 들어도 그 설교인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모여 기도합시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합시다 그래도 안 옵니다. 전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싫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 불뱀이 주로 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런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 여러분 빨리 여러분 벗어나셔서 교회 생활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노뱀을 다루라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노뱀을 쳐다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이성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는 풀을 갖다가 그 뱀에 물린 자리에 바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풀 뜯어다가 그냥 바르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뱀에 물린 사람 노뱀을 보면 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쳐다보면 납니까? 아닙니다. 노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면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오늘 이거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백성을 물었던 뱀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뱀은 단수로 되어 있다.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겁니다. 당신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전하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